근데 얼마 전에 경영자들이 또 정우성 씨랑 김남기 씨가 나왔는데 대박이다. 어떻게 그렇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? 저희 그 경영자들 채널 말고 저희 본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정우성님 성대모사 했던 게 또 밈 짤이 많이 돌고 있어가지고 정우성님이 오신다고 도착하셨습니다 해서 그 되게 큰 경호원 두 분 사이에 걸어 들어오는데 압도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와 진짜 정우성이다 하고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내려오 인사를 하러 내려오셨더라고요. 그때 제가 봤던 정우성 형님이 키 크죠? 키가 일단 키 크고 정도 되고 허리오리에 팔짱을 이렇게 뭐야? 정우성 형님이 고개를 항상 이렇게 맞아 조금 앞으로 나와 있죠 뭐야? 네, 아, 왜요?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래서 왜 내려오셨습니까? 아 인사드리려고요. 맞아요,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. 아 이게 이 표정이 진짜 있어요. 정말 있어요. 눈으로 것 같아. 절대 안 펴줘. 난 알지. 맞아. 눈에 힘이 들어가 있어. 구성 씨가. 나 진짜 너무 비슷하다. 성대 목소리는 어떻게? 목소리 그게 빠담빠담이라는 드라마에서 한지민 씨랑 화가 나서 막 서로 애정 싸움 하던 씬이 있거든요. 어떤 거죠? 뭐한 짓이야 지금? 나한테 화났어요? 왜 나한테 화났어요? 사과해요 나한테! 화났어요? 왜 화났어요? 몰라서 물어요? 아니 난 머리가 멍청해서 백민골 얘기가 몰라요. 내가 그쪽 좋아하는데 그쪽이 나 싫어하니까 그쪽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봐요 안 감춰. 사과해요 나한테! 이제 더 세졌구나. 그렇게 성대모사를 하니까 정우성 씨가 좋아해요? 아니면은 약간 애매하게 생각을 합니까? 좋아할 것 같아. 아, 좋아하셨어요. 애매하게. 좋아해. 서로 사과해요를 서로 둘이 서로 사과하라고 10분 동안 사과해요 나한테. 사과해요 나한테. 사과하라고. 그쪽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제가 왜 사과하자고요? 우성 씨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내려놨더라고요. 많은 걸 내려놨더라고 보니까.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저 정도 저렇게 포스랑 저 얼굴로 저 피지컬로 살면 아무 얘기나 대충 하고 살아도 되겠다. 그거는 맞지. 진짜 맞아 이게. 맞아. 홀리는 게 있어가지고. 맞아. 네.